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는 12일 LG전자로부터 쉐보레볼트 전기차 리콜 비용 중 최대 19억 달러를 배상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GM에 따르면 LG가 합의한 배상금 19억 달러는 쉐보레볼트 전기차 리콜과 관련된 전체 비용 20억 달러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LG가 앞서 공개한 금액보다 8천억 원 이상 많습니다. LG 측은 이날 LG 에너지 솔루션과 LG전자가 각각 약 7천억 원씩 총 1조 4천억 원의 리콜 비용을 분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발표한 합의 금액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리콜 조치로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이익 감소는 불가피해졌습니다. 12일 공시한 잠정 실적에 따르면 LG전자의 3분기 매출은 18조 7,8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5,41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6% 급감했습니다. LG전자는 볼트 EV 리콜과 관련해 이번 분기 실적에 4,800억 원 규모의 충당금을 추가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인 LG화학의 3분기 실적 발표는 오는 25일에 예정돼 있습니다.